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 사이공 게이트웨이 부근에 있는 홈마트 옆에 수속 사거리에 있는 사이공 게이트웨이에 왔습니다. 방이 이제 두 개짜리고 풀옵션인데 여기는 보통 가격이 1200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요즘에 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가격을 좀 내려준다고 해서 좀 와봤습니다. 900만 원이라고 하고요. 풀 옵션입니다. 한번 실내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입구를 들어가시면 여기는 이제 전기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후드도 있고 자 뭐 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. 갖춰져 있는데 여기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이 정수기 베트남에서 좀 사놓죠. 정수기 갖춰져 있어서 정수기 시설에 대해서 물을 바로 취사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다 있고요. 에어컨도 굉장히 베트남에서 큰 에어컨이 달려 있고 거실에 식탁이 있고 유리가 이쁘게 있네요. 소파도 있고 그리고 텔레비전이 있고 에어컨이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8층입니다. 8층이어서 그냥 실내 밖에 나오면 8층입니다. 8층이니까 뭐 네, 8층은 안 되세요. 좋게 보이죠. 8층이에요. 여기 뭐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천장 수납장이 되어 있고 수납장 시설이 되어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되어 있습니다. 자 실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. 자 그리고 여기는 작은 거실부터 있는 작은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. 샤워부스가 있고 온수입니다. 되어 있습니다. 그 옆에 방입니다. 작은 방인데 크리스찬이신 것 같은데 소파도 있고 매트리스가 있고요. 그리고 에어컨. 자,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.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세탁실인 것 같습니다. 세탁실에 빨래 용조대가 있고요. 세탁기가 있습니다. 작은 방이 있습니다. 그리고 큰 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옆에 큰 방이 있는데 큰 방에 수납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침대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옆에 방 안에 화장실이 샤워실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온수기가 있습니다. 베트남에 사는데 더운데 왜 온수기냐? 베트남에 오래 살면 온수기가 필요하죠. 에어컨이 있고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. 탁자가 있고 자 실내 자 여기 그 방에서 보이는 전경이 이렇습니다. 자,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 보통 1200만 동 1100만 동씩 하던 투룸인데 지금 900만 동으로 낮춰주겠다고 얘기하고요. 그리고 보증금 두 달, 첫 달에 세 달 것을 내고 들어오면 되겠죠. 시설은 뭐 상당히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화장실 여기 보니까 컨디션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화장실 두 개, 화장실이 두 개이고 그리고 방이 두 개이고 거실이 하나 있고요. 주방이 있고 에어컨이 거실과 작은 방, 큰 방에 다 갖춰져 있고 살기는 부족하지 않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아파트는 이제 새 아파트에서 이제 입주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니까 깨끗한 아파트에서 뭐 저렴하게 사용하고 싶으신데요. 이런 아파트도 괜찮고 있습니다. 궁금한 곳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.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 보통 여기 주차할 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뭐
11만 도로 한국 것입니다. 11만 도로. 수영장도 있고, 이제 여기 단지 안에 아직 그 상가들은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상가들을 들어가는데 지금 상가들은 편의점도 있고 두 개 있고 야채 가게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뭐 쌀국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자, 이런 아파트 여기가 66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66제곱미터니까 두 분이 42명 정도 3명 정도 사는 데는 부족하죠. 아닐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다음 좋은 것도 있으면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